네, 안녕하십니까. 저 무역협회 무역정책실의 김치열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저희 협회 서비스 이제 중에 간단히 하나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환변동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환변동 보험이라는 것은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무역 결제, 무역 계약할 때하고 결제하는 동안에 상당히 그 기간이 깁니다. 몇 개월, 한 3, 4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환율이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환율을 좀 고정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2000년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려면 뭐그 요는 그렇습니다. 환율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환율을 원화로 확정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무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를 들면 내가 원가를 고려하고 일정 부분 수익을 고려했을 때 환율이 1200원 정도면은 내가 원하는 수익도 얻고 원가도 고정시킬 수 있다고 가정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제 결제를 할 경우에 만약에 환율이 1,100원이 되어버린다. 그럼 나는 달러당 100원씩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환변동 보험을 통해서 1,200원으로 그래서 달러당 내가 100원을 손해를 볼 시에는 요거를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보장 환율이 무역보험공사에서 1,200원으로 보장해주는 환율이 실제로 내가 결제하는 1,100원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실 경우에 그때는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하나를 더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1,200원으로 생각했는데 달러를 받고 나니 1,300원이 되어버린다. 이러면 이제 제가 달러당 100원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 환차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 환율이 보장 환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환수가 됩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이익 부분에서 환수가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보험 상품의 취지는요, 환차 이익도 환차 손도 안 보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환율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이 이제 일반 그 저희가 그 상품의 정확한 명은 그 수출환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수출환 형식 환변동 보험인데요. 근데 뒤쪽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일반 그 옵션형 상품도 있습니다. 이제 옵션형 상품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가 날 경우에 그대로 해드립니다만 환차익이 났을 때 환수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옵션형 상품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보험료를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환변동 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상 통화는요, 아무래도 달러가 가장 크고요. 달러하고 그리고 혹시 요즘에 다변화 차원에서 쓰시는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그리고 중국 위안화까지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우리 무역협회 회원사 일단 회원사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비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비를 완납하시고 여기는 그 지원 대상이 중소 중견 기업인데요.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0만 불 이하이셔야 됩니다. 요 전부 다 엔드 조건입니다. 지금 셋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안 되고 셋다다 해당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통화는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린 달러와 엔화,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 있고요. 지원 내용은 그러니까 그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를 저희가 연간 100만 원 한도 내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물 환형 일반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선물 환형은 보험료율이 보통 보장받는 금액의 0.02%에서 0.03%고요. 옵션형은 2%에서 3%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내시는 거에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일단 그러면 잠시 제가 좀 홈페이지 인터넷을 좀 쓰겠습니다. 그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요. 이제 한국무역협회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에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중소수출기업 대상 환변동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은요,
지원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역협회 회원사이고 회비 완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출 실적이 천만 불 이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시고 나서 밑으로 가시면은 환변동 보험 신청 바로 가기 이쪽으로 가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역보험공사에서 가입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환변동 보험료 이외에 그리고 환위험 관리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환위험 관리 1:1 컨설팅인데요. 아무래도 이거 대표자분들께서 환율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하시거나 그러실 때 이제 컨설턴트들이 1:1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정보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문자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쪽에 지금 URL로 들어가시면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